네. 뭐 시장 전반적으로 빠질 때도 또 상승하는 종목은 또 그만한 또 의미가 있을 텐데요. LG이노텍이 최근에 계속해서 또한연 3일 정도 지금 또 그동안도 빠져도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좀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LG이노텍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이폰 때문에 주목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올라가다가 지난 그 12월 2일에 네. 주가가 장중에 12% 넘게 많이 급락이 나온 적이 빠졌었죠. 네.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부품 수급난으로 인해서 뭐 신형 아이폰의 생산 차질 우려, 네. 규모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기우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이 광학 솔루션 실적 우수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서 LG이노텍에 대해서 그동안 하락 부분을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주가 올랐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더 이제 반등 포인트가 이제 포착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질 만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LG이노텍이 현재로서는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LG이노텍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가 더 중요한 건데,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LG이노텍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4분기 지금 12월 10일이니까 올해 4분기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최고의 실적이 전망이 되는 LG이노텍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38% 정도 이렇게 나와서 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학 솔루션이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이끌 것 같고요. 부품 수급난으로 인한 신형 아이폰의 생산 차질 규모는 우려보다는 작을 기우다 것이다. 이렇게 좀기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건 관련해서 추후에 이제 신형 아이폰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LG이노텍에 물동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공략이 좀 들어가도 되고, 만약에 좀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셔도 충분히 좀 무리가 없는 국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LG이노텍 그큰 손들의 수급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수급적인 요소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수급적인 요소는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은, 네. 최근에 지난 한 달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한 11만 주 넘게 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리고 기관들이 특히나 더 LG이노텍을 시장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거의 한뭐 32만 주 정도 여기 보시면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유입과 그리고 기관 수급의 강한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는 하방을 지켜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은 30만 6천 원인데요. 지금 뭐 쇼커버 20일 공매도 수정가 대비해서 쇼커버 계리율이 36%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